이렇게 리모컨으로 수치 같은 것도 제어 가능하고 보시면 상황에 맞게 리모컨으로 키고 끄고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제어 관련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혹은 웹을 통하여서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렉트로 만약 제어를 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다이렉트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도 가능하고 수동 제어도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IoT 장치 단말기입니다. 보시면 공기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출입을 이제 초음파로 측정한 형태이고 이 앱을 통하여서 그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입 매뉴얼 같은 사항이 나오게 되고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 습도, 미세먼지, VOC, NH3, NO2, 그리고 고양이 배변 처리된 그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래프 상태로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현재 이런 환경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등 여러 가지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온도가 초과돼서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도 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외부 제어를 누르면 조명이라든지 어떤 장치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캔 타이밍은 1분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여기 AC 릴레이가 1분만 스캔해서 지금 켜질 때가 됐다 하면 켜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삐삐 소리가 나는 이유는 1분마다 스캔을 할 때 정해진 리미트 안에서 온도값이 벗어났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삐삐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값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CCTV 화면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방화벽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자체가 공기 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연기고 그 해당 지역의 특이점을 보시면 여기 빨간 걸 통해서 메인 장치 슬레이브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PCB로 동일한 여러 개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는 마스터 PCB고 얘는 제가 슬레이브 PCB를 만든다면 이 값을 해서 번호를 매겨서 슬레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LED가 들어왔는데 저 LED 자체가 이 릴레이를 켜줘서 AC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C는 어떤 장치를 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히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코드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이름 지금 1번으로 실험 많이 했는데 한번 2번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2번으로 바꾸고 보시면 그리고 여기 공유기 접속 바꿔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제 기준에 줬던 걸로 했다고 한다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받는 컴퓨터의 IP 주소 여기 컴퓨터의 IP 주소 노트북이죠. 노트북의 IP 주소를 여기다 쓰고 하면 됩니다. 쓰고 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5분마다 데이터를 보내도록 그리고 워딩일 때 바로 보내고 60초 간격으로 재차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프로그램은 그냥 켜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서버 프로그램은 바로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면 나오고 켜면 나옵니다. 어플은 지금 설치 중인데 설치하고 나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보시면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세팅하고 있는 건데 이 세팅이 다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코딩을 넣고 그때 공유기랑 그리고 컴퓨터 IP 주소 공유기 이름 비번 그리고 컨트롤러 이름 001 뭐 002 이런 식으로 지금 002로 넣었죠. 지금 넣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얘가 접속함으로써 제가 켜진 거예요. 파란불이 한번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지금 얘가 어떻게 있는지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팅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똑같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어플로 보면 어플에서는 이 IP 주소만 적어주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IP 주소가 이제 로그인 이건 제 거니까 로그인 네, 이 IP 주소만 잘 확인하시고 로그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갖고 그리고 이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 경고가 뜨고 또 여기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 VOC 센서가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있어야 돼서 100초 정도 이제 대기 시간이 있고 이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VOC 센서는 냄새를 감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냄새 나는 것이나 아니면 피복이 그 불에 데일 때 그럴 때 이제 냄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경광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SMS를 보내는 것을 와이파이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오게 되고 문자는 현재 시간과 그 센서값, 밸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한번 보냈을 때 5분 뒤에 똑같이 냄새가 감지된다고 하면 다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